자, 뿅 한다. 둘, 둘, 셋. 뿅!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 구름이 한 점도 없어. 엔스 여러분, 오늘 저희 뭐 하러 왔게요? 딱 보시면 알 텐데. 짠. 하! 하! 태권도복을 입었어요. 네, 도복풀 착장. 근데 나 태권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언니는 해봤어요? 나 왕년에 좀 해봤지. 무슨 띠였는데? 깜짝 놀랄걸? 노란띠. 상당히 조금 이제 초급인 걸 알고 있는데. 아니야, 굉장히 노란띠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 하지만 오늘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구호 외치고 우리 쭈꾸미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보자. 좋아. 한다. 응. 둘, 셋. 우리는 쭈꾸미. 가보자. 배열하자. 쭈꾸미. 와, 대박. 바닥이 푹신푹신해. 안녕하십니까. 대박. 내려오세요. 네. 네, 비룡 태권도 관장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권도장은 어떻게 오셨나요? 사실 한 번도 태권도를 어렸을 때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번 배워보고자. 노란띠까지 한번 딴 적이 있는데 네. 오늘 기진이보다 조금 한수이지 않을까. 기대해볼게. 자세가 나오시네. 학창시절 때 뭐 체육시간은 좋아하셨나요? 운동하는 거? 저는 체육시간 제일 좋아했어요. A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라서 춤도 춰가지고 체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규진님이랑 지우님이 얼마나 좀 유연하신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유연하시다고 그랬는데. 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언니는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발을 앞으로 쭉 뻗어보시고 손을 쭉 뻗어서 발보다 얼마나 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둘, 셋, 쭉. 가자. 오! 오! 대박. 아파. 네. 두 번째는 자, 발바닥을 붙이시고 최대한 발을 당겨주시고요. 손 앞으로 쭉.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발을 찍기. 아이를 좌우로 벌려보겠습니다. 배워보셔서 그런지 유연하시네요. 그래요? 이거 유연한 거. 이 정도 많이 유연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아, 더 할 수 있잖아 언니. 더 할 수 있잖아. 김진님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유연하네. 네, 발바닥 붙여주시고 앞으로 숙여주기. 하나. 잘하네. 야, 너 유연하다. 네, 유연하십니다, 진짜. 필라테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유연하신 거 보니까 이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곧 학교 끝나서 이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뛰는 친구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막내야. 그러네, 우리가 막내네. 우리가 좀 막내야. 이제 깍듯하게 들어오면 인사 잘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새로 들어온 힌트입니다. 이렇게. 우와. 선배님들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힌트입니다. 잠깐 소개부터 먼저 하고 우리 수업을 할게요. 엔믹스의 여기 규진입니다. 네, 그리고 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파이팅. 네, 여러분들이 태권도 선배니까 틀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잘 알려주세요. 잘 부탁해요. 알겠죠? 네. 일어날 때는 태권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 태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손목, 발목 돌려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드시죠? 스트레칭만으로도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먼저 배워볼 건데요. 전체 일어서. 태권. 네, 명치까지 올려서 주먹을 말아주시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래맞기. 네. 아래로 내리셔야 됩니다. 이 손은 허리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딱 하나 둘 셋. 기합도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아! 자, 셋! 아! 마지막에 돌려주시고 허리로 들어오시고 후. 천천히 하나, 둘, 셋! 아! 네, 다시 한 번 더! 둘! 아! 셋! 아! 아, 하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막으면 내 얼굴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한 번 더, 셋! 아! 지금 한 거는 무슨 막기라고요? 얼굴 막기! 엉뚱하게! 뭐 얼굴 막기요? 네? 얼굴 막기? 네, 얼굴 막기입니다. 네. 아! 여덟! 아! 일곱! 아! 여덟! 아! 아홉! 아! 열! 땅 차고 접고 땅! 아! 이거를 다 취합해서 놓은 게 이제 태극 품새예요. 품새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차려. 자, 준비. 둘, 셋, 넷, 다섯. 한영이를 보고 쫓아서 먼저 합니다. 아래맞기 합니다. 하나. 아, 아. 지른 손으로 반대 아래맞기 하나. 아. 왼손 들고 오른발을 놓으면서 몸통 맞기. 자, 한 발 걸어가면서 지르기. 겹. 뒤에 발을 돌려서 앞을 봅니다. 준비 자세로. 자, 이거를 하셔야지 이제 노란띠 과정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오, 아, 와, 내가 이걸 하고 노란띠를 갔구나. 오. 자, 다시 한번 쫓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배들은 여기 누나들, 언니들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처음 배우는데 다 배우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요. 누가 더 많이 틀렸나를 볼까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1장 하나! 약간의 변형 동작이랄까? 아~ 네, 약간 저의 쪼를 넣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네, 그쵸? 네. 나가면서 지르기! 네, 그 지른 손으로 반대쪽 아래맞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이쪽 손이에요. 틀린 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 세션이요? 조용히 줏대 있게 행동해. 이쪽 가면서 몸통 맞기 하나. 지르기. 아! 아, 에? 아. 앞으로 아래 맞기. 네. 맞았습니다. 네. 이번엔 이쪽이 맞으셨어요. 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나가면서 지르기. 기어! 아! 잘했습니다. 바로. 박수. 역시 너가 최고다. 땅. 팀을 나눠서 우리 경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판디짓기 경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근데 이 귀진 팀이랑 지우 팀을 나눠서 해야 되겠네. 4명 나누고 1학년 도영이는 깍두기로 들어갑시다. 누나 뒤에 앉으시고. 자, 우리 재우가 여기 지우 누나 뒤에 안녕. 앉으시고. 이리 와, 재우. 아, 2학년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김민성. 민성? 여기로 갈래요? 여기로 갈래요? 여기가 됩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강요가 되잖아.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군데 선택하면 또 저기 마음 다칠까 봐 또 그러는 거지? 그치? 아니야. 우리 마음 안 다쳐. 우리 마음 안 다쳐.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마음 안 다치신다 그랬는데. 안 다쳤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20살이고 19살이에요. 너무 쌍둥이 같아요? 자, 해보죠. 20살. 자, 첫 번째 경기 30초만 할 거예요. 30초? 우리 30초 동안 저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주면 돼. 자, 2대 경기. 두 손으로는 안 되고요. 한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만. 아, 한 손으로만? 네, 한 재우야, 손으로만. 할 수 있지? 첫 번째 경기. 자, 이긴 팀은 사탕을 하나 시키죠. 네. 자, 30초 시작. 자, 우리 앉아있는 사람 응원하셔야죠, 응원. 아, 재우야, 한 손으로만, 한 손으로만. 저 빨간색이 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 오, 빨라. 자, 그만! 손 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두 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이파이브! 아쉽다! 첫 번째 경기 1대0이에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재우야, 가자! 자, 3대3입니다, 이번에는. 자, 준비! 시작!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씩, 한 손씩.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 아 저기, 저기, 저기. 오 어떡해 너무 열심히. 자, 자 그만 손 떼세요 그만. 잘했어. 와 괜찮아 괜찮아. 원래는 이쪽이 이겼는데 아까 환장님이 룰을 하나 얘기했죠. 한 손이야 두 손이야. 한 손. 두 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쪽이 이겼습니다. 네. 1대1이야 괜찮아. 맞아 맞아. 축하드려 축하드려. 1대1이야. 마지막 경기는 우리 규진이랑 여기 지우가 1대1로. 언니야 이기고 올게. 누나가 잘 올게요. 자 준비 시작. 우리 팀 이겨라 응원해 응원.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자 그만 그만. 와 대박. 일곱, 열, 여덟, 열둘, 열셋. 하나 차이로 여기가 이겼습니다. 이집트 승리! 아깝다, 얘들아. 미안해. 언니가 이겼어! 괜찮죠, 그래도? 이쪽 팀은 사탕 하나씩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젊은 피란.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송판 격파예요. 반장님이 하는 대로만 잘 하시면은 송판이 아주 멋지게 깨질 겁니다. 주먹 지르기 격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차기 배웠죠? 발차기 우와. 격파. 하나, 네, 둘, 셋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쭉 치시면 됩니다. 이걸 때리고 오는 게 아니고 쭉 밀고 우와. 가셔야 돼요. 네. 가자. 네, 우와. 자 여기 서시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격파. 와. 잘했어요. 자. 자, 격파 준비해. 둘, 격파! 와! 잘했어요. 박수! 박수! 네. 와! 안 아파요, 여기? 안 아파요. 진짜요? 안 아파요. 대박. 화이팅! 너무 급해요. 잠깐만요. 자, 준비. 하나. 간다! 둘. 자, 기합! 셋! 와!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품띠니까 발차기로 격파 이쪽으로 오시고 자, 격파 준비! 보여줘! 네. 와 발로 어떻게 해? 조심해 재호야 조심해. 자 격파! 와 대박! 아 너무 잘한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전 발차기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전 주먹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격파 준비! 제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아 너무 낮은데요? 네 좀 높게 높게 해주세요. 위로 올려 차셔야 돼요. 자 격파! 오, 잘했습니다. 박수! 이게 언니 때문에. 아, 나 더 잘하고 싶은데. 잘했는데? 왜? 그래?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하나도 네. 안 아픈데? 준비하면 아래맞기로 따겠습니다. 네. 격파 준비! 아! 네. 자, 하나, 아, 둘. 우와! 명칠 정황이 과격했어.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나 내 동강 났어. 어때? 발차기로 조금 더 높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격파! 하나, 둘. 아! 해야 돼. 아! 하나, 둘, 셋. 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손을 찾아서 제 손이 아파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손은 나무가 아니고 이게 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발차기 준비. 하나, 둘, 셋. 네, 아, 잘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까보다 좀 더 높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쯤이야. 이 나무 판때기쯤이야. 약간 조준하기 어렵다. 제 손은 아니에요. 네. 높게 해주세요. 높게. 제 발차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 아. 얘들아 언니 봤어? 짱 멋있어. 제가 왕년 노란 띠까지 땄었거든요. 격파. 아. 네. 잘했습니다. 야 역시 노란 띠의 미역. 네, 발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아, 네. 아, 조금 빨개지긴 했는데. 에이 멀쩡해 멀쩡해. 자 바른 자세 하시고 손 물을 머리 피시고 자 소감이 어떠신가요? 2학년 때? 1학년 때? 저학년 때
이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배웠었는데 까먹었었는데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태권도를 이렇게 직접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면 더 좋겠지만 TV에서 이렇게 나오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TV 나와요? 아까 알려드렸잖아. 엔믹스라는 그룹의 우리 규진님, 지우님. 춤 엄청 잘 추죠. 잘 봐주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나중에 TV로 보게 되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업해줘서 고마워요. 와, 재밌었어요, 선배님들. 저는 입맛에 제일 나랑 저는요, 어렸을 때 영어 학원 잠깐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구몬했어요. 조심해서 가, 얘들아.